안녕하세요. DIY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도 새로운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요 귀여운 초코 간식 만들어 볼 거예요. 아, 저도 정말 초콜릿 좋아하는데요. 과일에 초콜릿을 입혀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간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과자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이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. 만들기가 정말 간단하고요. 맛도 정말 좋아요. 제가 어떤 과일을 사용했는지 네, 보이셨죠? 네, 블루베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초콜릿도 준비를 해야겠죠? 네, 중탕을 해서 할 거고요. 다크 초콜릿 저는 했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초콜릿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좀 더 건강하게 하시려면 설탕이 덜 들어간 다크 초콜릿 해주시는 게 좋겠죠? 네, 일단은 블루베리부터 이렇게 꼬지에 꽂아주세요. 꼭 블루베리 아니라도요, 제철 과일이면 뭐 초콜릿이랑 어울리는 딸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을 것 같아요. 체리도 괜찮고요. 이렇게 블루베리 꽂아주고요. 네,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이제는 초코를 묻혀야겠죠? 네, 굉장히 네,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순식간에 먹어치울 것 같긴 하지만요. 자, 그러면 이제 초콜릿을 녹여야겠죠? 네, 중탕을 해주셔도 좋고요. 저처럼 이렇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30초씩 해서 돌려주시면은 금방 녹는답니다. 네, 면분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초콜릿은 굉장히 빨리 녹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20초, 30초 안에 또 돌리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. 안 그러면 초콜릿이 완전히 다 타버리니까요. 네,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를 네, 초콜릿에 넣어주고요. 살짝 네,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 네, 됐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초콜릿을 다 입혀봤는데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굳히기만 하면 돼요. 빨리 굳히고 싶으신 분들은 냉장고에 넣어주셔도 좋지만 실온에서 굳히는 게 더 좋아요. 네, 그러니까 네, 저는 일단은 급해서 네, 냉장고에서 굽혀봤는데요. 이렇게 하면은 빨리 굳긴 하는데 밖에 꺼냈을 때 이렇게 물방울 맺히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굳혀봤습니다. 어떤가요? 정말 맛있겠죠? 달콤한 초콜릿 속에 새콤달콤한 과일이 정말 맛이 좋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. 네, 굉장히 간단하니까요. 건강한 여름, 네,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랄게요. 네. 도움되셨다면요,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또 다른 레시피들, 재밌는 DIY 아이디어들 감상해주시길 바랄게요. 구독하기 누르시면요, 저희의 새로운 비디오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? 그럼 다음에 DIY 아이디어에서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!